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신하섭입니다. 여기는 서울 세빛섬이고요. 오늘은 마세라티의 브랜드 두 번째 SUV 그레칼레가 국내 출시되는 날입니다. 이 그레칼레 이미 유럽에서는 올해 초에 출시돼서 판매도 되고 있거든요. 저희 김상현 기자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시승한 영상도 있긴 한데 그 영상은 조금만 미뤄두시고 일단 이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세라티는 전통적으로 바람의 이름에서 차명을 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르반떼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기블리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시된 그레칼레는 북동풍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삼면이 지중해로 둘러싸인 반도 지형이잖아요.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처럼 독창적이고 강력한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칼레 이미지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이 차를 두고 스포티지 닮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진만 보고서는 아 이게 무슨 스포티지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포티지 말고 이 구형 스포티지 있잖아요. 스포티지 더 볼드. 그거랑 약간 눈매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그보다는 포르쉐 카이엔을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보닛에 있는 이 라인들이나 정면에서 봤을 때 살짝 둥근 삼각형처럼 생긴 이 헤드램프 뭐 이런 것들이 꽤 닮았어요. 이 차는 마칸이랑 직접 경쟁하는 차량이지만 사실은 카이엔이랑 차체 크기가 더 비슷하거든요. 이 전폭을 제외하고 전장, 휠베이스, 전고 모두 다 마칸보다 훨씬 큽니다. 경쟁은 마칸이랑 하는데 생긴 건 카이엔이랑 비슷한 게 약간 재밌죠? 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마세라티 하면 삼지창 엠블럼이랑 배기음 아니면 별 볼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호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디자인이 오랫동안 사용됐고 어딘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레칼레는 MC20의 스타일을 물려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눈매나 그릴이 MC20을 많이 닮아 있어요. 뭐 물론 이 디자인에 대한 홍보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마세라티 디자인이랑 완전히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또 과하지 않아서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많은 걸 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차가 최신 자동차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이 범퍼랑 헤드램프를 이어놓지도 않았고 헤드램프 사이에는 흔한 장식 하나 없습니다. 그릴이 독특하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처럼 막 괴랄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약간 여백 개미도 느껴지죠. 오늘 전시된 차량은 GT 모델입니다. 옆면에서는 21인치 휠이 눈에 띄고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별다른 색깔을 넣지 않고 은색으로 처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이 스포크가 세갈래로 뻗은 게 마세라티의 삼지창 엠블럼을 닮아 있어서 뭔가 가만히 있어도 잘 달릴 것 같고 가벼울 것 같고 되게 빠를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앞면에서 여백의 미를 말씀드렸는데 옆면은 사실 더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이 앞핸더 장식을 따라서 둥글게 부풀려 놓기는 했지만 대신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 아래쪽에 캐릭터 라인을 하나 그어놔서 단조로움은 좀 덜었습니다. 이 독특한 앞면이랑 다르게 뒷면은 기존 마세라티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양쪽 끝으로 갈수록 살짝 내려가는 테일램프가 적용됐는데 이 디자인은 르반떼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차처럼 테일램프를 일자로 쭉 이어놓지도 않았어요. 대신 테일램프 사이를 이 크롬으로 이어놔서 이런 부분이나 그 위에 있는 이 마세라티 글자까지 기존이랑 되게 흡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GT 모델입니다.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하지만 듀얼 트윈 머플러에 안쪽에는 가변 대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마세라티가 확실히 자신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소비자들이 마세라티에 기대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세라티 하면은 배기음이잖아요. 아무리 다운사이징 심장을 품었지만 그래도 배기음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내는 그동안 마세라티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차가 마세라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요소는 스티어링 휠 중간에 붙어있는 이 삼지창 로고랑 이 뿌리쪽에 있는 길다란 패들 시프터 뿐이에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됐고 가운데 쪽에도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최신 자동차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8.8인치짜리 공조 전용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는데요. 신형 그랜저랑도 비슷한 방식이죠. 이 두 디스플레이 사이에는 변속 버튼이 들어가면서 이 센터 콘솔에 기어 레버가 사라졌습니다. 이 위쪽에는 디지털 시계까지 들어갔어요. 이 마세라티가 아날로그 계기판이라든지 뭐 기어봉, 좋게 말하면은 전통적인 요소, 좀 안 좋게 말하자면은 고리타분한 요소를 좀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야 좀 비로소 최신 자동차가 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요즘 자동차처럼 뭐 여러 가지 버튼이랑 밑에는 시동 버튼,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까지 적용이 됐는데요. 근데 이 버튼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잘 정렬이 되진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언뜻 봐도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 많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 좌우에 들어가면서 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던 최신 자동차 같던 실내 모습을 약간 해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키가 183c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릎이나 머리나 어느 한 곳 답답한 곳 없이 편안합니다. 이 시트 등받이를 앞쪽으로 파놔가지고 무릎 공간을 좀 더 할애를 해놨고요. 이 시트가 살짝 떠 있어서 발이 안쪽으로 편하게 들어가서 다리를 놓기에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시트가 좀 더 뒤로 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완전히 서 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리클라이닝 기능이나 아니면은 시트가 애초에 좀 더 누워 있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2열 송풍구도 당연히 있고 이 충전 단자는 이 아래쪽에 USB A 타입과 C 타입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건은 가격이죠. 이 그레칼레의 국내 판매 가격은 9,9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9,900만원은 지금 보고 계신 GT 모델이고요. 이 최상위 트로페오 모델은 한 1억 4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포르쉐 마칸 S 시작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한데 1억 원 가까운 가격이면 사실 쉽지 않긴 하죠. 뭐 물론 옛날에 마세라티, 기블리가 강남 소나타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이 마세라티의 매력이 가성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보여줬던 마세라티만의 매력이 이번 그레칼레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랑 별다른 상관없이 어느 정도 판매량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인업도 다양합니다. 300마력짜리 GT 그리고 30마력 높은 모데나, MC20의 네티노 엔진이 그대로 들어간 고성능 트로페오 모델도 있고 이 내년 초에는 순수 전기 모델인 폴고레도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이 그레칼레라는 차량이 이 수입 SUV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마세라티 그레칼레 국내 출시 현장을 살펴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년 초에 그레칼레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저희 모토그래프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시면은 마세라티 그레칼레 전기차 소식까지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김상현 기자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 차 시승한 영상 있거든요. 이 오른쪽 위에 걸어놓을 테니까 눌러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